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 최고기 씨의 이제 랩을 들었다면 최고기 씨의 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발짝 나간 뒤도 자꾸 드라 자꾸 슬라이서 나도 찍고 드럼 이제 내꺼 드럼 그러나 나도 내꺼 누나도 너무 소문에 빠져 비크 프로 한발짝 같이 가라자고 해놓는 걸음이 되는 어느 가치관이 마치 꽝 나 솔직한 타입 머리 빠져 삭과가 독이 되는 순간 이제 멈춰 최고기 씨의 랩의 쿠세도 있어 솔직히 약간 랩 빨리 하다가 그런 게 좀 있어서 조금은 야 랩의 근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약간 너무 엔터테이너적인 성향이 강해서 조금 가끔씩은 나한테 불온데 랩 자체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지 막혀 죽을 때 깎고 죽고 갇혀져도 찍고 좀 깎고 좀 다쳐가네 그래 그 오늘 눈은 마이크 주저까지 숨겨주는 너의 감춤 밤에 감춤간 내 가족간에도 이 가사가 좋아 앞에서 솔직히 말해 왜 떠나간 뒤에 그는 사연이 그렇게 안 돼 왜 내 그렇게 안 돼 왜 매매매매매매 그렇게 안 돼 보다만큼 달라지는 눈빛 피하려면 더 겸손해져야지 최우민님은 잘한다 랩 자체는 잘해 그래서 나는 진짜 궁금해 이거를 프로듀서 진들이 어떻게 볼지 궁금해 이 랩을 잠깐만 나한테 한번 기회 줄 거야 어떡할 거야 어?